제발 뽀로로. 과연 뭐가 나올지 뽀. 과연 뭐가 나올지. 아 뭐가 나올지 개개개. 어, 어 뽀로로 나 대박. 오. 오 뽀로로 나왔다. 예스. 어뚝 어뚝. 와 나도 뽀로로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과연. 아 패티 너 이거 하나 더 있는데 뿌. 아 나 패티 있단 말이야 뿌. 이거 두 개라고 뿌. 오 신난다 개개개 뽀로로 대박 개베베. 야 오리온 너 내 거랑 바꿀래? 싫어. 나 뽀로로 좋단 말이야. 개개개. 아 나 이거 집에 두 갠데. 오리온 너 이거 하나 있어? 없어도 난 이게 좋아. 뽀로로가 좋아. 또 뽑아서 나오게 하면 되잖아. 너, 나 이거 두 개니까 이거 바꾸자. 아 안 돼 안 돼. 진짜 안 바꿔. 절대 안 바꿔. 뽀로로 뽀로로. 안 바꿔. 예. 아 뭐야. 예. 예. 야. 아 뭐야. 아 내 도둑이다 도둑. 아 내 뽀로로 왜 뺏어가냐고. 뭐야, 이 누나 어디 갔어? 네. 어, 어, 여긴 어디지? 어? 괜시 급식 챌린지?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여기 급식을 다 먹으면 지옥을 면할 수 있다? 먹으면서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보도록. 아, 예?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아니죠. 오리온 오뚜기 갖고 튄 거. 그래서 원래 지옥 가야 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그러는 거죠? 괴식이 과연 뭘지 불안하다. 하나 둘 셋. 아 뭐야 진짜 이상한 게 많잖아. 근데 이걸 어떻게 다 먹어요? 진짜 다 먹어야 돼요? 에이, 저는 이렇게 급식판 평소에도 가득 받아오면 다 못 먹는단 말이에요. 도입까지만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럼 두입뿌. 으악 이게 뭐야 변기잖아. 근데 너무 변기 같아. 너무 하잖아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상해. 정말 짜증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거 뭔지 알거든요. 요즘 틱톡에서도 유행하는 이거 변기 젤 젤리인가 뭔가 그건데 원래는 이게 좀 귀여워 보이려고 여기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변기처럼 보이려고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 너무하시네요. 너무 잘이네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오! 뚜껑을 열어서 가리를 붓고 뿌. 여기다 붓는 것부터 짜증나요. 물을 또 이 뚜껑에다가 계량을 하래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사람들. 계량한 다음에 넣고 여기 안에다 붓는 것부터 너무 짜증나.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섞어주는 건가? 자 이제 가루를 다 벗으면 열어줍니다. 아 짜증나.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그거 같아. 이거 뭐 화장실 청소할 때 만약 파란색이면 이게 변기 안에 넣어가지고 이거 뽀글뽀글 거품 나는 거 너무 끔찍해서 저렇게다 예뻐. 진짜 첫 간문부터 진짜 너무 어렵다. 이거 실패하면 저 지옥 가는 거죠? 그냥 갈까? 아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짜 내가 눈 깜깜 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끔찍해! 아 진짜 너무 싫어 이게. 개식! 짜증나. 뿌. 한 입 턱. 아 맛이 너무 짜증나요. 너무 쩝쩝해. 그게 너무 싫어. 저 지금 아이템 하나 성공했어요. 맞죠? 맞죠? 성공했죠? 네네네. 아, 그 이거 다 먹었으니까 이제 치워도 되죠? 다른데 잠깐. 너무 짜증나니까요. 네. 저리가. 다음은 순우추 라면? 어 이거 내가 아는 그 수추? 그 삼계탕 먹을 때 찍어 먹고 고기 구워서 찍어 먹는 그
호추? 네, 참 잘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맛있을 수도 있어. 오, 하얀색 국물 라면 대박. 하얀색 국물 라면이라. 저 하얀색 국물 라면 처음 먹어봐요. 뭔가 빨간색보다 맛없을 것 같아. 먹어보겠습니다. 은근 괜찮은? 뭔가 괜찮은데? 빨간색 라면? 하얀색 라면. 하나, 둘, 셋. 빨간색 라면. 우와. 도입제. 도전. 이거 면치기 잘못하면 안 돼요. 후추가 걸려서 기침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은근 중독적인 맛? 저 이것도 성공했죠? 그럼 다음! 이거 뭐예요? 난 이게 제일 궁금해. 네? 구운 김롤이라고요? 아, 김부가, 김부가? 그거 가끔 급식이 나오는데 저 그거 좋아해요. 김 좋아해서. 우와. 여기 구멍 뚫려 있어. 우와. 김을 진짜 말아 놓은 거네. 이렇게 구멍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있어서. 뭐 단소처럼 불리기도 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바삭바삭하고 엄청 맛있는데. 뿌욱. 이건 다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상한 것 같아서 샀는데 저 먹어보게 한 다음에 맛있으면 먹을 거고 맛없으면 안 먹으려고 그러죠? 뭐라고요? 진짜 너무하네. 뿌! 다음은 왜? 아, 진짜 그냥 따로 먹어. 샤인머스켓이랑 몽쉘 왜 섞어? 짜증나게. 뿌! 이런 생각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뿌! 그냥 안 섞었으면은 진짜 맛있게 먹을 그 두 음식을 왜 섞어가지고. 이거 먼저 성공하고 샤인머스켓 빵 한 입 더 갈게요. 그럼 됐죠?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오, 막 호감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나 김을 좋아하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요렇게 돼있어. 요거 한입, 요거 한입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아몬드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김이 묻은 아몬드. 아! 아몬드인데 참기름 맛이 나. 아, 이번에 긴 거. 이거 제가 돈 주고 사먹을 것 같진 않은데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할 것 같은 맛입니다. 마지막 이것까지 한 입 먹으면 저 대성공이죠? 와, 내가 변기까지 참았는데 이거 못 참겠나? 아, 뽀로로 오뚜기 한번 훔친 거 가지고 여기까지 왔네. 아, 먹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언제 올라오지? 내꺼 언제 올라오지? 근데 진짜 왔습니다. 이거 맞죠? 고은비님!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키언니 채널을 오래전부터 보고 있던 4학년 고은비라고 합니다. 고은비님 반갑습니다. 저 알아요. 댓글 맨날 달잖아요. 비키언니 영상 보면서 많은 조언을 얻기도 해요. 정말요? 어머머머. 고마워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저도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비키언니 영상 너무 재밌어요. 앞으로 비키언니 영상 좋아요 많이 눌러드릴게요. 제가 산지 1일도 안 된 말랑이 한 개 보냈어요. 비키언니 사랑해요. 은비 올림.
오 그림 너무 잘 그려. 오 금손 여기 TV 그거잖아. 이거까지 어떻게 알지? 이거 트랜지션인데. 와. 오 산지 1일도 안 된 말랑이. 이거 너무 크리스마스 같다. 진짜 오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딱 돼서 이게 올라가다니. 오. 오 느낌 완전 좋아. 비키 언니 원래 제가 말랑이 한 개가 있었는데 터져서 새로 산 말랑이 한 개 보냈어요. 많이 보내드리고 싶었는데 다음에는 더 보내드릴게요. 아니요 갖고 놀으세요. 저 말랑이 내가 뺏는 사람 같잖아요. 아니에요 저 말랑이 진짜 많고 근데 말랑이 보내줘서 너무 고맙지만 말랑이 많으니까 갖고 놀고 그냥 갖고 놀지 왜 많이 보내드리고 싶어. 마음은 알겠지만 항상 내 편지 언제 오나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이거 갖고 많이 놀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와 진짜 잘 그려. 그림 우와 백설아 비키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그리지 이 사람 성격이랑. 오비키 스텔라 오 오마이 비키 모모잖아. 그 다음에 얘는 뿌 양갈래. 오 박세인 진짜 똑같다. 진짜 그림 잘 그려. 오 이거 오 차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노래 가사를 다 썼어요. 밑에는 수박송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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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까지 얘네 지금 수박 먹어 우리 케이크 만들자 식도 간단하게 블루베리 워터멜론 케이크 와 어떻게 똑같이 썼지? 와 대박 오마이 비키님에게 안녕하세요 비키님 저는 팬아트를 처음 보내는 3학년 팬입니다. 처음 보내 저한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비키님이 처음 영상 올린 날부터 끝까지 챙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비키님이 이때까지 올린 영상들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올려주세요. 그리고 편지 보내기 대성공. 우와 와 오비키 스킷이랑 오마이비키 스킷이 우와 그리고 스티커 랜덤박스 뜯어보니까 엄청 재밌는 게 많네. 이거 말랑이랑 파빗 다 보내줬네. 스킷이까지 와 근데 저의 최고 핏 편지와 팬아트. 와 고마워요. 이름을 안 적어놓은 우리 오키님이시어서 3학년 팬 우리 오키님 편지와 팬아트 여기다 걸어놓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